안녕하세요. 이데일 위원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0.7%에서 0.9% 상승 흐름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미 증시와는 다르게 오늘 상승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환율이 오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변동성이 큰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뭐 현금화를 시키자라는 전략은 아니고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들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네. 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메지온이라는 기업이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이유는 이제 유데나필이라는 미국 신약 허가가 바로 불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장 시작하고 나서 하한가가 있었지만 한 주당 두 주를 주는 무상 증자를 발표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18%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장 끝나고 나서는 테마셋,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셋에서 약 5,6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블록딜 추진한다는 공시 내용이 좀 있었고요.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안트로젠이 임상 3상 실패를 하면서 하한가에 직행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 이런 장에서 물론 바이오도 신약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반드시 여러 업종과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꼭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전체 자산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분할시켜서 소액으로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중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스터디를 좀 원하신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 후 친구 추가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산업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저는 이제 기업을 토대로 관련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 분석과 경제에 대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하는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친환경에 대한 테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대비 2021년 12%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 21년은 20년 대비해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는 게 바로 이제 연간 전기차에 대한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2017년 대비해서 21년까지 무려 353%나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도표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단연 자동차 시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최고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일본 기업인 르네상스가 공장 정전이 좀 있었고요. 이 공급 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가속화 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제한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슈,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3년 3개월 만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한 이유는 당연히 이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와 업종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주요 시장별 침투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주요 시장을 얘기했을 때는 중국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 이렇게 3대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전기차 침투율은 약 7.8%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평균치 7.8%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치로 이제 높은 침투율을 보여주는 시장은 이제 유럽이고요. 유럽은 약 20% 정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6.4%.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4.5%밖에 침투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보다는 내연기관의 판매량에 더 중점적으로 두었던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중국과 유럽 시장에 비해서 침투율이 낮았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20년까지는 사실 이 침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침투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소폭으로. 그리고 21년에는 그 속도가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 분위기는 21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26년 그리고 이 넘어서 2030년, 40년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떤 내연기관은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고 이거를 좀 상기시켜 주시면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주요 시장별 좀 침투율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자료는 2021년까지의 자료고요. 제가 이제 좀 두 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좀 비교하다 보니까 소폭 좀 침투율이 차등이 있다라는 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2022년에 침투율은 약 11.7%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대비해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적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차로 100% 전환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90%도 결국에는 친환경차인 뭐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이 반대로 이 뜻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얘기 들어보자면 2020년, 22년 전기차의 비중은 11.7%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21년 대비해서 6% 정도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차를 만들고 싶은데도 못 만들고 있는 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좀 성장폭이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뭐 기사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비싸졌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동차, 신차 생산이 좀 어렵다라는 업종의 환경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글로벌 주요국 전기차 성장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3대 주요 시장일 텐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671%. 다음에 좀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유럽이 선제적으로 친환경차로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 이 성장률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83%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44% 정도 최근 5년 동안 성장률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올해 1, 2월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완성차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유럽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차량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라는 거, 그 분위기는 사실 올해 상반기가 좀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정상적인 이제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동차 업황이 좋지 않다. 이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월 달에는 시장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거 좀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수요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 2월 계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중국은 완성차에 대한 판매량도 증가가 되고 있지만 특히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도 돋보이다라는 거, 이 두 개의 도표를 좀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완성차는 1월에 역성장했고 2월 달은 굉장히 좀 플랫했다라는 부분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각 주요 국가별로 좀 이벤트 내용들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가장 우리 증시를 발목 잡았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리스크. 근데 그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라는 판단은 약간 미스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기화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자원의 의존도가 높았던 이 유럽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좀 얘기 드렸던 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건으로 규제를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대비해서 미리미리 강화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젤게이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디젤차가 실험실에서는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막상 실주행하는 차의 탄소량을 보니까 실험실에서 보여줬던 그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은 친환경 차로에 먹었던 시프트들을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게 주요 이제 이벤트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유럽연합이 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원 중에 천연가스가 25%, 약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러시아산이 41%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역량을 그쪽에 쏟고 있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 쪽에 묻어있는 이 천연 원자재들이 당연히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원자재들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반사익을 받을 거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됐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정책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강화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전기차 보조금의 연장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30% 정도 지원해 주는 거를 감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2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이제 보조금이 끝났을 텐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가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요인이 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겠고 이러한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결국 지원하는 걸로 연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판가를 인상시키긴 했지만 결국에 이 보조금이란 걸 통해서 상쇄를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을 무려 50%까지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강력한 전동화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관용 차량을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부와는 다르게 전기차 확대, 보급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순수, 퓨어한 전기차라고 했을 때 당연히 테슬라라는 기업을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인 GM과 포드들도 이제 전기차를 속속 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터리 셀 기업들과 조인처 벤트를 만들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을 증설하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배터리 셀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따 부차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 완성차 업체인 GM과 포드 외에도 신생 업체인 리비안과 루시드라는 친환경차 업체들 또한 신차를 이제 인도에서 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라는 기대감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셀 어떤 유형들이 좀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형이 있고요. 그리고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먼저 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들고 다니는 일반 파우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파우치형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렇게 각형처럼 이런 캡이 쓰여져 있는 이런 걸 이제 각형이라고 하고요.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통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미세하게 만들어서 고밀도의 배터리 셀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좋은 기능들과 옵션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공정과 난이도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화재 사건들 이슈들이 주로 파우치형에서 많이 발생됐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외피가 알루미늄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젤리로를 사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도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형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파우치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정이라고 좀 표현을 좀 했고요. 원통형 같은 경우는 역사도 오래됐고 안정적인 생산 방식으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다른 각형과 파우치형에 비해서는 열위에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각형 같은 경우는 중국계 기업인 CATL 그리고 BRD 그리고 일본 기업인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SDI가 있고요. 스웨덴 기업인 노스볼트도 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 글로벌 배터리셀 점유율 3위 사업자인 파나소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노스볼트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배터리 이 폼팩터별로 출하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파우치형과 각형과 그리고 원통형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요 지금 회색, 요 지금 막대 그래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전체 중에서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중국의 어떤 배터리셀 제조회사들이 각형 위주로 좀 주도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폼 팩터별 그 세 가지 유형별로 출하 비중을 좀 따져봤을 때 각형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결국 2분기가 지나고 나서 각형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우치형과 각형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파우치형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통형 또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 꺾은선 그래프와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는 각형이 지금 비중 있게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 좀 각 나라별로 대표하는 기업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CATL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그리고 폭스바겐, 니오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 자동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BRD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사 전기차에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일부분만 도요타에 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중국계 어떤 배터리 셀 기업들을 좀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해외 판매에 대한 비중은 적고 로컬 자동차 회사들한테 납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마어마한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원, 그리고 중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 시장 확대로 중국이 사실상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되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CATL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등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 각형이 좀 시장을 주도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제조하는 각형 배터리가 결국 글로벌 비중의 확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 이제 중국 시장이 커가면서 글로벌에 대한 비중도 각형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 점유율이 2등 기업이고요. 제조 이제 폼팩터를 보자면 파우치형과 원통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고객사는 유럽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인 다임러, 그리고 르노, 볼보 등이 있고요. 북미와 이제 국내를 놓고 보자면 GM과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차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원통형 배터리도 만든다고 얘기 드렸는데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폭스바겐, 그리고 다임러, 볼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는 4등인 기업이고 파우치형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포드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6위 사업자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폭스바겐과 BMW, 볼보, 그리고 북미는 포드와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는 리비안 등의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조인트 벤처에 대한 얘기가 이 3개사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조인트 벤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셀을 만드는 이 셀 메이커들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해외를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포드나 스텔란티스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에 대한 제조 공장이 이 고객사 북미 완성차 업체와 인접해 있으면 이 무거운 배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류비를 아낄 수 있을 거고요. 발생될 수 있는 화재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이 친환경차,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 무엇보다 차를 만들려면 안정적으로 배터리 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북미 완성차 업체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결국 배터리 셀 기업과 북미 자동차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완성차 입장에서는 배터리 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망을 또 관리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제조 공정이나 배터리 품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바로 향후 기술 확보를 통해서 배터리를 결국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추세는 결국적으로 계속 제거될 수밖에 없다. 사실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라는 위험도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3개 회사가 이 아직 침투율이 4%밖에 되지 않는 이 미국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정책으로 조인트 벤처 JV를 설립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배터리 셀 기업과 지금 셀 메이커 기업들의 전략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기업이 이제 파나소닉은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땐 3등 기업이고 원통형에 대한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납품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네, 혼다,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는 테슬라, 포드가 있고요. 사실 파나소닉은 전체 매출 출하 비중에서 90% 이상이 테슬라 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수조 원을 투자해서 테슬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테슬라와 엄청난
관계를 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일본 이 파나소닉 세 개 기업이 치열하게 이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셀을,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들의 전략은 포인트는 결국 시장 선점입니다.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되는 이 수익성보다는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셀 메이커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것도 궁극에는 수주 확대를 위한 하나의 단계일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수주 확대를 많이 하게 되면 원자재들을 싸게 대량으로 구매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가, 평균 매입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배터리 셀을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셀이 싸지게 되면 전기차는 당연히 가격이 내연기관만큼 싸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우선 돈보다는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셀 메이커 기업들의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확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건 결국 원가 절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익성을 챙기겠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장 선점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게 셀 메이커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한 가지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3개사 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전략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수익성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기술 차별을 통해서 이제 젠5 같은 배터리 셀을 만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션을 좀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는 어떤 공급 계약 공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라는 걸 최근 2년 동안 추이를 보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친환경차의 판매 가격이 내연 기간만큼 싸져야만이 보편적으로 많이 타고 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결국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비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반드시 많이 저렴해져야 되고요. 배터리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했던 건 결국 전기차의 가격이 저렴해질 거고요. 결국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동등하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야만이 당연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확대와 보급이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원재료 가격들, 특히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양극, 음극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들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원재료의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면서 당분간은 배터리 가격이 좀 하락이 어려울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배터리 팩 가격 추이를 좀 보자면 2013년 네, 킬로와트당 이제 684달러에서 132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81%나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부족합니다. 배터리 셀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자동차 주요 3대 시장에서 내연기관인 ICE와 그리고 전기차인 BEV에 대한 가격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편차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아직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차가 아직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요 막대 그래프에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습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는 21년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81% 가까이 좀 하락을 했다는 거 확인이 했었고요. 2022년 올해는 소폭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차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중국과 유럽은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가격에 대한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수요와 가격 그래프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자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원자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는데
이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부분도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급부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결국 그 전동화 전략, 어떤 글로벌리하게 모든 나라들이 전동화 전략을 정책적으로 많이 가속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글로벌 배터리 팩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뭐 이건 전망치입니다. 뭐 이게 꼭 이때까지 이 가격으로 내려간다라는 확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서 가져와 봤고요. 2035년에는 45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요 구간 동안에는 81% 하락했지만 2022년부터 그리고 2035년까지는 약 67%가 하락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사들에 대한 전기차 좀 비중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테슬라는 100% 지금 전기차만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PHEV라는 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라는 뜻인데요. 반은 이제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내연기관, 한쪽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호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인데 비중이 아직도 1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라던가 신생 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이 100%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대수 대비해서나 5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이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친환경차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룸은 아직도 굉장히 많다. 그 성장폭은 아직도 폭발적이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는 이런 어떤 메이커사들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의 기업인 이제 포드나 GM 같은 경우도 판매량은 높습니다. GM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아직도 친환경차 비중은 8%밖에 되지 않고요. 포드 같은 경우도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좀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좀 배터리 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성차 업체들의 좀 시장 분위기는 파악을 했고요. 1차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배터리 셀이 작동하는 구조라든가 구성 주요 재료들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셀 4대 재료를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이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한 4대 재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이 양극이라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게 음극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배터리 각형으로 한다면 이제 알루미늄이 여기를 이제 막아놓고 있는 거죠.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리튬이라는 게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방전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 같은 경우는 이 기판과 안에 있는 양극 소재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철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LFP, 중국계가 좀 이끌고 있는 방식이고요. NCM, 삼원계라고 하죠. NCM, NCA 등 이런 걸 바로 양극재에서 명칭을 가져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음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에도 당연히 기판이 있고요. 양극은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음극 같은 경우는 동박으로 만듭니다. 동박을 만드는 건 원재료는 바로 구리가 되고 있고요. 이 음극재 안에 있는 거는 흑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연 흑연은 비싸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인조 흑연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액 질과 유분, 천연질로 첨가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금속은 리튬입니다. 이따 좀 계속적으로 상세히 좀 드리겠고요. 여기 중간에
이게 이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음극과 양극에 붙어 있을 줄은 분리막이라는 게 4대 재료 중에 하나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거를 꼭 한번 머릿속에 그려 주시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좀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셀 4대 재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포일에 이 리튬 산화물이 도포되어 있는 게 양극재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요 플러스의 요런 구조일 겁니다. 반대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구조이고요. 이 기판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동박, 구리로 만드는 거고 여기 안에는 흑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극재와 이 음극재 사이에 정기적인 쇼트를 막기 위해서 분리막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분리막을 좀 잘 만드는 기업은 SKIE 테크놀로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음극을 만드는 이 동박을 만드는 회사는 일진 머티리얼즈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뭐 양극재 기업으로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대 재료에 대한 구성과 역할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배터리 셀의 어떤 충전 사용, 방전 원리를 좀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자면 충전시는 이 양극재에 붙어있는 이 리튬 이온 및 떨어져 나와서 분리막,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분리막 홀을 넘어서 음극재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플러스고 이제 마이너스고요. 방전 시에는 이 음극재에 있는 이 리튬이 다시 이 분리막을 넘어서 양극으로 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방전이 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셀 좀 원가 구조를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배터리 셀을 구성하는 재료비에 대한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 모듈에서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기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배터리 재료비를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음극재는 10% 정도 되고요. 양극박과 음극박은 10%, 그리고 전해액이 10%, 그리고 분리막이 10%,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 양극재인데요. 양극재가 배터리 모듈의 재료비 비중에서 무려 40%나 차지한다는 것 좀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양극재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이는 뭐 니켈, 코발트, 그리고 동박의 원재료가 되고 있는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등 안올은 원재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극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은 사실 이 코발트는 2017년 그리고 18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직히 양극재 소재 기업들은 이걸 한번 거치고 나니까 이 배터리 셀 업체와 완성체 업체한테 이 가격,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전가시킴으로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한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니켈,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끼리 가격 전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될 거고요. 그건 결국 완성차한테 많이 전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어떤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각 배터리 셀의 어떤 작동 원리, 셀 유형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금 제가 매번 강의 시간에 따면 가져오는 자료긴 한데요. 네, 주당순이 저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투자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라고 꼭 양지해 주시고요. 주식수가 높아지면 EPS가 작아진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면 EPS가 커진다. 이 내용만 꼭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또 얘기 드렸던 게 어떤 시장에서 기술력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본다고 했을 때 꼭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EPS 성장률이라고 얘기 드렸고 미니멈으로 최소 최근 3년 동안 20%씩 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EPS가 어떤 건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심플하게 돈 잘 벌고 순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EPS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주식을 많이 반환하게 되면 EPS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PS가 성장하려면 분모인 주식 발행수가 낮아져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각시키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자기 회사에 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고요. 결국에는 순이익이 많이 커지는 회사를 꼭 찾으셔라.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 10%, 5%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으시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연계적으로 머릿속에 바로바로 생각이 나셔야만이 좋은 기업들을 한 발 앞서서 캐치하고 찾아내고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가져왔던 예시 자료 중에 하나였고 이제 후공정 패키지 기업인 이제 오스타트 기업 테스나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제 EPS 자료고요. 단위는 원입니다. 2019년은 과거 3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성장을 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19년 대비해서 41%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게 되면 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35%씩 성장한 부분을 저희는 이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3년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아마 이건 잠정 실적치를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아마 이 추정치로 이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자면 22년은 21년도보다 성장폭이 큽니다. 아무래도 작년 이제 오스틴 한파로 인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 쪽에 삼성전자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1년은 20년 대비 성장폭이 적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그 기저효과 때문에 2022년에는 21년 대비해서 5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성장폭보다도 또 25%를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년 잠정 EPS 추정치고요. 영평균 성장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과거 3년보다 35%보다 더 높은 미래 연평균 성장률인 3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는 성장률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알토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시세를 보고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계좌에 한번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한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PS, 그리고 EPS 성장률, 그리고 EPS를 기반으로 만드는 퍼, 멀티플이라고 하는 이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PS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순이익을 발행된 주식수로 나눠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EPS가 여기 분모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 EPS를 나누게 되면 이 멀티플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퍼를 기준으로 사실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저평가 상태인지 아니면 고평가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차 차후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멀티플, 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오늘 강의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주가가 높아진다? 그럼 결국 심플하게 생각해서 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퍼는 고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나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분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퍼는 낮아지게 되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수치로 절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어떤 산업 분위기라든가 전반적인 환경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복합적으로 봐주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EPS가 커진다는 거. 결국 EPS라는 건 그냥 순이익이라고 심플하게 똑같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회사가 돈을 잘 벌면 EPS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EPS가 커지기 때문에 이 퍼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퍼가 작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결국에는 EPS가 많이 커지는 회사를 그런 이 뜻은 결국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싸게 사야만이 저희는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것도 이 실적 대비 매우 싸게 사는 거 이게 결국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서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리겠고요. 멀티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퍼가 30배가 넘어가는 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올 내용들은 사실 현재 21년, 22년 또는 그 EPS와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멀티플이 다 3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30배가 넘어가도 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회사의 EPS 성장률을 놓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친환경 그 폐배터리까지 어떤 이런 사이클링을 만들고 있는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20일 종가, 이번 주 월요일 종가가 36만 2,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잠정 실적 기준으로는 EPS가 4,514원이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주가에서 EPS를 나누게 되면 멀티플은 80배. 제가 30배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2배가 넘는 숫자고요. 하지만 22년 그리고 23년 EPS를 현재 주가에 지금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51배, 22년 51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32배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지금 EPS 성장률은 약 58% 정도나 되고 있고요. 돈을 계속적으로 잘 벌 수밖에 없는 산업군,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파와 포지션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어떤 이 멀티플보다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투자의 구간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주봉 차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 10월에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4,550원 정도 됐고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무려 주가는 57만 5,100원까지 상승을 했고 그 상승률은 1,19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 고점 대비해서 이번 주 월요일 3월 20일 종가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은 약 37% 정도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청주 공장에 대한 화재 이슈도 있고요. 뭐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이지만 내부자 거래 이슈권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는 성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을 텐데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좀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해 리튬 이온이 음극과 양극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전해액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3월 21일 종가 기준으로는 30만 8,700원이었고요. 21년 EPS는 4,377원. 그리고 22년, 23년, 24년은 각각 6,500이나 9,600 그리고 16,41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 회사는 이 전해액을 만드는 공장 그 캐파 자체를 지금 2026년까지 무려 10배나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판단되고 있는 그 육불화 인산 리튬의 대체제인 F전해지를 국내 처음으로 양산을 성공하면서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거론했습니다. 이 회사에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자면 무려 83배 정도 됩니다. 물론 21년 EPS 기준으로 3월 20일 종가 비교했을 때 멀티플은 70배나 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돈을 결국 잘 벌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만약에 똑같다는 전제하에 멀티플은 계속 싸지게 되고요. 저희는 충분히 이 2024년이 되면 멀티플이 더 싸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하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첨보는 결국 그래서 주가는 한 900% 상승했다가 현재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는 덜 하락폭이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고 방전 억제가 높은 이 F전해지 국내 유일에 성공했다. 기술력까지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1강부터 오늘 6강까지 EPS 그리고 EPS 성장률 그리고 오늘 퍼 이 과정들을 반드시 1강부터 6강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수강해 주셔야만이 실적 대비 아주 싼 기업을 좋은 자리에서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항상 저와 이제 소확주, 작지만 강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 대비 하락폭은 적고 상승폭은 더 좋은 기업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거나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